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여정 사역지에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자아선언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나는 길이요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바른 길을 접어든 사람은 성공을 하나 길을 잘못 접어든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다섯 번 바꾸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순간 절망과 낙심과 슬픔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길의 안내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길입니다. 둘째, 나는 진리요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진리인 양 잘못 알고 거짓에 속아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호의호식하고 날마다 주지육림 속에서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이 참된 삶인 줄 알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잣집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거짓에 속아 산 부자는 음부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했지만 진리를 알고 믿었던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진리십니다. 셋째, 나는 생명이요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생명은 부모에게 받은 유한한 생명과는 다른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사망 권세를 제어하고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올바른 인생길을 걷고 영원 불변하는 진리 속에 살고 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인생이 변하면 역사도 변합니다. 1980년도에 우리 한국에서 주부생활 월간지 첫 표지에 사형수가 변하여 목사가 되다라는 그런 타이틀이 카나다 신문에 한국 신문에
대해서 특별히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 첫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종신형을 받아서 정말 그 무시무시한 그 교도소에서 이렇게 종신형을 받은 사람은요, 교도소가 다른 보통 교도소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종신형을 받고 그 살인수가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그 어둠 속에 있는데, 성백형 목사님이 그 교도소를, 무시무시한 교도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 제수한테 성경책을 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주고는 돌아갔어요. 그 목사님은 여러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고, 그 다음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성경책이 지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줬는데 그 성경책을 읽지를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변함없이 찾아오는 그 성백형 목사님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그 오시는 그 모습 속에서 도대체 저 목사님이 나하고 피가 섞였냐 살이 섞였냐, 어떻게 저 목사님이 이렇게 쉬지 않고 주말마다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아, 나는 이 성경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요, 요한복음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한 죄수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회개를, 매일 눈물로 살고 회개를 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돈이 많았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항상 불안하고 했는데, 이 평안을 내가 다 이 교도소 안에 죄수들한테도 전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그걸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이렇게 본인의 이제 간증을 하는데요, 아무 누구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대요.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오직 목적이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었대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10분이라 선생님,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돈을 벌어서 어디에 쓰나, 정말 100년 된 꼬냑 술을 마시면서 이 돈을 어디다 쓸까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아내가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간통을 하는 장면을 보고 총을 두 발을 쐈어요. 그래서 총 한 발은 그 아내 머리에 맞아서 죽었고, 또 그 파트너는 총을 피해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살인, 그 종신형을 받고 있는데, 우리 성백현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드물어 사는 인생, 나는 복음을 전하다, 나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는 주님을, 복음의 전도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그 교도소 안에서 모범수가 되고, 거기서 처처부 나자는 슈퍼인텐트가 와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해서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모범수가 돼서 연방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석방 해서 종신형을 받은 제수가 가석병이 되어서 마니토바 위니펙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마니토바 연합교회에서 제가 교육부를 담당하고 또 이렇게 교회 버스를 제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 한인 회장님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강 선생 지금 이렇게 모범수가 나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차를 태워서 청년들을 태워서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서 예 주님 일인데 가서 해야죠. 그러고 거기를 가서 그 올드 건물을 그 새롭게 해서 교회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목사님이죠. 이제 재수해서 이제 모범수가 돼서 석방했으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이 사역을 함께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저는요 그날 너무 갈등이 많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많고 많은 남자 중에서 왜 하필이면 사람자 정가봉을 저에게 이렇게 주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는요 어느 날 편지도 정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강박했었는데 그 편지를 읽는데요 너무 편지 속에 그 러브레터가 나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여가지고 아 정말 이 남자 이렇게 그 러브레터를 보낸 이 남자 놓치면 평생 후회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줘가지고요 그 신랑 처치에서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서 딸을 선물을 주셔서 브라질에 1990년대 브라질에 가서요 정말 불쌍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 빈민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하고 하나님 영광이 없는 곳에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역을 하시다가 너무 과로로 탈진으로 당뇨로 해서 호흡에 장애가 와가지고요 2003년도 4월 19일 날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곳에 그 열매 맺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시간 1분만 더 할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상처는 의식의 창고 속에 우리가 상처를 자꾸만 이거를 간직합니다. 여러분 상처는 간직하지 마세요. 지난 일은 간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빌어오는 날마다 상처를 씻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이 상처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뼈가 부서지도록 사역지에서 힘든 일이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 상처가 예기치 않은데 상처가 솟아나가지고 얼마나 성령 충만해서 정말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이 어느 날 집에 와서 저한테 손찌검이 시작되고 이유 없이 화를 내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사탄이 충만해서 제 얼굴에 아내를 죽인 그 얼굴이 제 얼굴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너무 불쌍하죠. 그쵸?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종 아니면 사탄의 종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죽음이냐 삶이냐 정말 목을 찔려서도 죽을 뻔했고 산에서 던져서 죽을 뻔했고 정말 고비고비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 귀한 자리까지 서게 한 것은 우리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